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예요. 이번 강의에서는요 이렇게 버튼을 클릭해서 표를 강조하는 방법을 알아볼 겁니다. 차트뿐만 아니라 이렇게 밑에 세부 내용이 나오는 표도 동시에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고요. 이번 강의를 좀 더 응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대분류와 소분류를 나눠서 이렇게 아우터 니트와 하의, 그리고 그 중에 니트 조끼와 반바지와 자켓, 이런 식으로 원하는 부분을 클릭하면은 해당 부분만 강조가 되는 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세요. 이전에 저희가 대시보드를 같이 만들어 봤죠. 대시보드와 차트를 응용하면은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자료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자료를 전달하는 것 말고도 여러 부서와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데이터와 표를 동시에 수정해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에는 차트만으로 작업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화면을 같이 볼게요.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이제 파일은 조보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이제 파일 다운받으신 다음에 같이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제 파일을 보시면은 이렇게 쇼핑몰 매출 시트와 회의용 자료 시트가 있습니다. 일단 쇼핑몰 매출 시트로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두 개의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거예요. 첫 번째는 지역의 전체 매출을 보여주는 요약표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각 지역의 매장별로 세부 매출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키로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Alt-NV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기존의 워크시트에 K1셀에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시도를 행에 가져와 주시고요, 대분류를 열에 가져오고 금액은 값으로 끌어와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금액을 좀 더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을 클릭하시고요, 값 필드 설정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표시 형식에 오셔가지고요, 여기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고요, 이 형식을 이렇게 바꿔서 표시해 줄게요. 그러면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표시가 되는 숫자로 변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확인 눌러서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 분석에 오셔가지고요, 피벗 테이블 이름을 PV 테이블 요약으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자, 그러면은 표 하나가 완성이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똑같이 이렇게 범위 선택하시고요, 키보드 Alt-NV로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기존 워크시트에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거래처를 행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그리고 매출일을 행으로 가져오신 다음에 대분류를 열로 끌어오시고요, 금액을 이렇게 값으로 끌어오면은 이렇게 각 매장의 월별 제품 매출이 정리가 됐죠. 자, 그리고 월을 클릭하신 다음에 월을 우클릭하시고요, 이 그룹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단위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월별로 묶어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월만 선택이 되도록 표시해 주시고 확인 눌러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표시 형식을 바꿔 줄 건데요, 단축키 Alt-JYPT 그리고 Alt-JYTD로 이렇게 표시 형식을 바꿔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거래처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거래처에는 부분 합계를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금액을 보기 좋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값의 표시 형식을 이렇게 이전과 동일하게 바꿔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 분석에 오신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요 PV 테이블 세부로 이렇게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디자인에서 이 색깔을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 주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 줄게요. 자, 그리고 밑에 피벗 테이블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 요약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 커서를 이렇게 이동해서 이 화살표가 된 상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약만 나와 있는 이 범위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배경 색상을 이렇게 회색으로 채워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거래처에 있는 내용도 이렇게 거래처만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채우기 색상을 회색으로 바꿔 주시고요,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신 다음에 이 테두리를요 이 진한 회색 색깔을 우측에 이렇게 테두리로 넣어 주겠습니다. 매출일 범위도 선택하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1키로 셀 서식에 오셔가지고요, 똑같이 테두리를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개의 표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넣어 줄 건데요, 다시 데이터 범위를 컨트롤 A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똑같이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존 어퀘스트에 이렇게 넣어 주겠습니다. 각 거래처의 월별 매출액을 차트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처를 행으로 가져오시고요. 똑같이 매출일을 행으로 끌어오신 다음에 이 금액을 값으로 가져와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 금액의 표시 형식을요. 이전과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에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자, 그리고 피벗 테이블이 선택이 된 채로 키보드 Alt N R을 눌러서 차트를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묶은 세로막대형 차트로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차트가 아직은 깔끔하지 않지만 그대로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버튼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모든 필드 단추 숨기기로 이 버튼을 숨겨 주시고요. 차트의 제목과 계열 그리고 눈금선과 세로축은 이렇게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피벗 테이블로 오셔가지고요. 삽입에 오신 다음에 슬라이서를 이렇게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시도를 선택을 해서 시도에 해당하는 슬라이서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은 각 지역에 해당하는 매장의 월별 매출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차트를 오신 다음에 여기 더하기 버튼 누르셔가지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을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됐죠? 자, 그리고 이 막대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홈에 오셔가지고요. 체육의 색상을 이렇게 회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막대를 다시 우클릭하신 다음에 데이터 계열 서식에 이동하셔가지고요. 이 간격 너비를 120% 정도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차트가 좀 더 보기 좋게 바뀐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이렇게 이동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슬라이서도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서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디자인에 오시면은요, 이 스타일 시트에 제가 미리 만들어 둔 슬라이서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을 이렇게 선택을 해 줄게요. 되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차트를 보기 좋게 이동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차트가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밑에 있는 세부 내용 피벗 테이블도 동시에 업데이트 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서를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보고서 연결에 와 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만들어 준 피벗 테이블 세부를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차트와 피벗 테이블이 동시에 업데이트 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매장별로 월별 매출을 비교하고 싶은데 이렇게 중간에 보니까 어떤 매장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월 매출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차트가 비어있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비어있게 되면은 각 매장별로 넓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트를 이해하는 데 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모두 표시가 되도록 만들어 줄 겁니다. 피벗 테이블로 다시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날짜를 우클릭하셔가지고요. 필드 설정으로 이동해 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 레이아웃 및 인쇄에 오시면은요, 이렇게 데이터가 없는 항목 표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크하셔가지고 확인 눌러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월이 표시가 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표시할 값은 1분기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1월부터 3월까지만 이렇게 세 개를 체크해 줄게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중간에 비어있는 월도 표시가 되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제가 열 넓이를 이렇게 바꿔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면은 피벗 테이블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열 넓이가 자동으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피벗 테이블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업데이트 시 열 자동 맞춤을 해제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렇게 열 넓이를 맞춰주시고요. 버튼을 클릭하시면은 열 넓이 변경 없이 차트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버튼을 클릭하면은 이 위에 있는 표가 자동으로 강조되도록 만들어 줄게요. 원리는 아주 간단한데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서울이라고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카운트 이프 함수를 써서 이 범위 안에 저희가 원하는 이 행의 레이블 값이 들어있는지 개수를 세 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채우기를 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력이 된 행의 값이 1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경기를 입력을 하면은 경기에 해당하는 값이 1로 변하면서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행의 값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UNTIF 함수와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이 범위에서 0보다 큰 값이 있는 행의 범위를 강조해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저희가 강조하고자 하는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홈에 오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을 넣어 줄 거예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수식을 넣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등호 넣어 주시고요, 괄호에 오신 다음에 저희가 볼 조건은요, 여기에서 R3셀이 0보다 클 때의 조건을 볼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은요, 이렇게 R3셀이 있는데 여기에 앞에 모두 달러 표시가 들어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근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요, 이 R3셀의 값이 1보다 크면은 전체 이 범위를 강조할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로 R4셀이 크면은 여기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R5셀이 크면은 이 범위를 강조할 겁니다. 즉 보시면은 이렇게 R은 고정이 된 채로 이 행 번호만 바뀌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3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준 채로 조건부 서식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서식이 오신 다음에 일단 채우기는 이렇게 검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글꼴은 색을 흰색으로 그리고 굵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서 이렇게 마무리 해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경기도일 때에는 경기가 강조가 되고요, 서울이면은 서울, 전라도면은 전라,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이 범위에다가 슬라이서로 선택한 이 시도의 값을 여기에다가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요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복사하셔가지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을 우클릭하신 다음에 필드 목록 표시에 오셔가지고요 여기에서 거래처와 매출일을 제거하신 다음에 시도를 행으로 끌어와 주시고요, 값은 이렇게 빼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슬라이서에 해당하는 피벗 테이블이 여기에 들어오면서 저희가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이 값이 변하면서 COUNTIF 함수의 개수가 변하고요, 그리고 이 개수를 참고해서 조건부 서식이 같이 변하면서 이 표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범위를 이렇게 숨겨주시면은 그렇죠,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상도, 경기도 선택할 때마다 위에 있는 표와 차트 그리고 세부 내용을 나타내는 표가 동시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회의용 자료 시트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대분류와 소분류를 나눠서 각각 두 개로 표를 강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전과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요 이렇게 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로 데이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된 데이터가 중복돼서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 로 데이터를 그대로 표로 사용하시면은 보기 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 로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표를 보기 좋게 이렇게 가공한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B열과 C열 사이 그리고 D열과 E열 사이에 이렇게 열을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임시로 업체명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다가는 대분류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if 함수를 써서 만약에 이 위에 있는 값과 밑에 있는 값이 동일하면은 반복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자, 그럴 때에는 빈칸으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에는 옆에 있는 셀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if 함수를 마무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범위를 선택하셔가지고요 키보드 컨트롤 알트 V 키로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신 다음에 이 수식을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반복된 데이터는 표시가 안 되고 첫 번째 데이터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복사한 채로 옆에 대분류에도 똑같이 이렇게 수식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목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대분류의 경우에는 이 옆에 테두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이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요,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서식만 넣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대분류와 소분류가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요 컨트롤 A 키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Alt N V로 피벗 테이블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죄송합니다. 다시 이 범위는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위치를 기존 오크시티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대분류와 소분류를 이렇게 행으로
가져와 주시고요. 이전과 똑같이 단축키를 써서 Alt-JYPT로 이렇게 대분류와 소분류만 나오도록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여기에다가 열을 추가해 준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대분류 카운트 그리고 소분류 카운트로 이렇게 카운트 if 함수를 쓸 열을 만들어 주시고요.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범위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서식만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count if 함수를 써서 이 범위에서 이 대분류 값이 있는지 이 값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이 범위에서 소분류 값이 있는지 이 값을 이렇게 참고해 주겠습니다. 그쵸? 그리고 똑같이 이 함수를 복사하신 다음에 이 범위에다가는 Ctrl Alt V로 수식만 이렇게 붙여넣기 해줄게요. 되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업체명과 대분류 이 두 개를 이렇게 Ctrl 0키로 숨김 처리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대분류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전과 똑같이 홈에 오신 다음에 조건부 서식을 추가해 줄 거예요. 새 규칙이 오셔가지고요. 이전과 동일하게 등호 괄호 넣으신 다음에 이 값이 0보다 클 때의 조건을 볼 건데 이 3 앞에 있는 달러 표시는 지워주시고요. 서식의 경우에는 이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 소분류부터 이 비고랑까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똑같이 홈에 오셔가지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추가해 주는데 이번에는 이 값이 소분류 카운트의 값이 0보다 클 때의 값을 보는데 동일하게 이 달러 표시는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서식에서 채우기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피벗 테이블 선택하신 다음에 삽입에서 슬라이서를 이렇게 추가해 줄게요. 그리고 대분류와 소분류를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A열의 넓이를 이렇게 넓히신 다음에 이 대분류와 소분류를 이렇게 슬라이서를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Shift키를 누른 채로 이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하시고요. 슬라이서에서 디자인을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버튼을 클릭하시면은요. 선택된 분류의 값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이렇게 값들을 숨김 처리해 주시면은요.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표현해야 할 때 원하는 부분만 강조를 해서 표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었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